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 해법 영상은 크레이지 333 행성 시리즈 중에 수성입니다. 역시 지금 제가 크레이지 333그 행성 시리즈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요게 아마 다섯 번째이지 싶어요. 당연히 그 해법 그 솔빙 완성한 거는 드라메스님 영상 100% 참조했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나름 초보자의 눈으로 본좀더 쉽게 영상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10%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절대적으로 이전했고 이제 초보자의 눈으로 쉽게 나름 이제 좀 규칙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성의 특성은 요 윗면만 흰면만 돌아가고요. 요 원이랑 같이 요거를 이제 일인면이라고 하죠. 여기는 안 돌아가고요. 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전체가 다안 돌아, 밑에 면까지 안 돌아가고요. 말씀 보여드렸네요. 윗면만 돌아갑니다. 그 행성 시리즈 중에 목성이 윗면만 안 돌아가고, 나머진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윗면만 돌아가고, 나머진 안 돌아가는 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면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다른 행성보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목성이 제일 쉽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뭐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나름 헷갈려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섞어보겠습니다. 섞는 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쪽 안 돌아가는 면을 이렇게 돌려야 섞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 돌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뭐 섞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333처럼 계속 이동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옆면 0인면을 이렇게 돌려야 여기 이제 둘이 붙었던 색이 이렇게 밑으로 예를 들면 가면서 이렇게 깨지고 빨간색도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깨지고 파란색도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쪽 면을 돌려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금방 거의 다 섞였죠. 여기 흰거 깨볼까요? 이렇게 흰 거를 이렇게 깨고. 붙어 있는 게 어디 없나요? 붙어 있는 여기 파란 게 붙어 있네요. 그럼 깨고 붙어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 거의 다섯 여기 위에 있네요. 요건 내려서 이렇게 한번 흰색도 맞았네요. 여기 또 맞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다 흐트러졌죠. 이렇게 되면 거의 완전히 섞이게 된 거는 다름없습니다. 자, 제가 요걸로 바꿨어요. 뭐냐면은 이 말할 때 이렇게 딴소리 할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뭐 불안한 사람처럼 또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막 돌리고 막 말하면서 산만하게 저도 이제 말하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계속 잘하는 게 이제 습관인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요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딴소리 할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뭐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본 거고요. 이제 솔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게 윗면은 돌아가고 옆면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 원하는 십자가를 맞춰야 되죠. 근데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깨지니까 깨지고 이제 예를 들면 얘네를 이 빨간색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얘도 이동시킬 수가 없고 파란색 이쪽으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위를 거쳤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수직 이동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도 돌 수는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리 자체가 이네 개가 얘는 뭐 어차피 중심이 박혀 있는 거고 이네 개를 좌우 돌릴 수가 없으니 전혀 돌릴 수가 없으므로 이동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든 작업은 위를 거쳤다 내려온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선을 한번 맞춰 수직 이동만 가능하니까 결국은 하나, 둘, 셋, 넷이네 가지 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요 윗면에 네 가지 색을 두고 이제 물론 흰면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세 개가 되는데요. 우선 예를 들면 반대편에 파란색을 이 상면에 올려야 됩니다. 파란색을 올리려면 세로로만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세로만 가능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안 되니까 세로로 파란색 올렸고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죠? 파란색하고 파란색이면 반대편에 연두색이거든요. 연두색 바닥은 노란색 그럼 얘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쓸건 이렇게 치워놓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색깔을 파란색, 연두색, 파란색, 연두색, 노란색, 노란색
세 가지 색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흰색을 아직 안 맞출 겁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한꺼번에 맞춰지거든요. 이제 흰면은 신경 안 쓰고 항상 이제 우리 이렇게 마주보는 두 면, 바닥은 항상 노란 면. 자, 그럼 세 가지 색깔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색깔부터, 파란색부터 내리고, 그 다음 파란색 그 밑에 노란색이죠? 노란색도 내리고, 그 다음 여기 연두색이니까 연두색을 내리면,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릴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기 가서 붙으려면, 지금 여기 내리는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여기 다 맞췄으니까 이제 여기 맞춰볼까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시 연두색. 그걸 올려야 되는데 없죠? 여기 연두색 올리고. 올렸으면 치워놓고 다시 여기 올려야 되니까 파란색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 노란색이. 아, 저기 노란색. 아, 노란색이네요. 아, 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요게 연두색이죠. 아, 이게 그, 참,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리지, 삼삼 제가, 전 행성 씨를 잘 했는데, 이게 뭐, 지큐브에서 한테 뭐, 신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상이라서 예전 색깔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두색하고 노란색은 차이가 명확하죠, 사실은. 근데 맞추다 보면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처럼 올린다고 올렸는데. 이게 형광색 느낌이라, 그리고 보통 큐브는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주황색 대신에 이, 빨간색, 뭐 핑크색이라나요? 이거 빨간색이 어떤 색 이거? 이거니까 또 헷갈리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주황색에 적응이 많이 됐었는데, 아 어쨌든 뭐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시 가만히 있어보자. 요거 지금 연두색이 올라왔고 파란색도 올라왔고 노란색 올라왔으면, 자 내릴 때는 이 뒤에 있는 것부터 내립니다. 자 연두색을 내리고, 그다음 이 밑에 있는 노란색을 또 내리고, 그다음 여기 파란색을 마지막으로 내리면.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이 맞게 됩니다. 내릴 때, 요 뒤에 있는 것부터 내려서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은 요 뒤에 가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면을 제일 마지막에 내린다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로로 지금 두 번을 맞췄으니까. 이제 여기 다 맞췄으니까, 이렇게. 이거 아무리 돌려도 이제, 우린 이쪽 걸 돌리면서 또 맞출 거고, 이쪽 걸 돌리면서 맞출 건데, 이쪽 걸 아무리 돌려도 우리 맞춰놓은 건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세로 방향을 이용해서 맞추는 것이고, 여기 세로에 쓸 조각은 위에서 하나하나 내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빨간색 올라와 있죠? 핑크색 올라와 있고, 노란색만 올리면 돼요. 노란색 여기 올리네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하고 이 핑크색이 두개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치워야 되죠. 이렇게 치워놓고, 요걸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노란색을. 자, 맞출 땐 다시 뒷면에 있는 빨간색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란색 내리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핑크색을 내리면,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이 다 맞죠? 자, 그럼 이쪽을 하려면 다시. 그러면 핑크색, 빨간색이 올라있다. 빨간색 미리 올라있죠? 핑크색을 올려볼까요? 올리고, 치워놔야 되죠? 바닥면 노란색은 이 뒤에가 있네요. 노란색 올리고. 자, 그럼 다시 내릴 때 뒷면에 있는 핑크색부터 내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노란색 내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을 내리면, 여기 맨 마지막에 흰색이 자동으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흰색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 둘, 셋. 요세 개만 신경 쓰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돼서 모든, 이거 좀안 맞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세개 맞췄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로만 맞췄잖아요, 지금. 그럼 여긴 뭐냐? 여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세로축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돌리다 보면 다 맞죠. 파란색 이렇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밑에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맞고 맞고 맞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요 세로줄을 맞추다 보면 이 위와 아래선은 그냥 돌리다 보면 자동으로 다 맞습니다. 얘네 어디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맞추고 위에 맞춰주면 모든 십자가가 다 맞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네, 2단계는 흰색 면에 여기 엣지 조각을 맞춰줄 겁니다. 흰색 면에 엣지 조각. 자, 이제 흰색 면을 아래로 두고요.
흰색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자, 흰색 하늘 보고 있고 핑크색이 여기 있죠? 그러면 흰색 핑크색은 요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흰색 핑크색을 이렇게 합쳐준 후 내리면 이렇게 맞습니다. 자, 흰색 여기 또 올라가죠? 흰색 빨간색. 그럼 빨간색을 올려야 되죠? 빨간색 여기 빨간색을 위면을 올려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둘이 맞춰준 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윗면이 지금 영인면이라는 걸, 안 돌아가는 면이라는 걸 감안해서 위에서 이렇게 합쳐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흰색이 여기 있네. 흰색이 요 X자 공식을 써야 되는데, X자 공식은 지금 이거부터 쓸 거냐 이거부터 쓸 거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거부터 내리게 되면 요 놈이 요로 내려옵니다. 회전 없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가 왔으니까 얘는 밀어내야 되겠죠. 밀어내려면 요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요렇게 요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회전 한 번, 그리고 얘는 회전 한 번. 그럼 얘가 일로 갈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거쳤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뒤집혀서 갑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면 3사이클 공식, 얘는 그대로 따라 내려가고, 얘는 그대로 밀려서 올라가고, 요 위에 놈은 요로 튀면서 뒤집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하늘을 보게 만들려면 얘가 내려와서 밀고, 얘는 밀려서 올라가면, 여기 지금 파란색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내리는 X자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내려야 내려오고 밀려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쪽부터 시작하는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그럼 흰색이 올라왔죠? 흰색 파란색이네요. 그럼 이 파란색 지점에 이렇게 온후 흰색 흰색을 둘이 합쳐주고 이걸 내려보내면 이렇게 맞죠. 맞고 여기 없네. 흰색 녹색이 없네. 여기 있네요. 그럼 얘를 일로 올릴 것이냐 일로 올릴 것이냐 해보면 되죠. 이렇게. 아, 안 되네요. 흰색이 아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흰색이 하늘을 보니까. 그럼 이렇게 밀려 올라가려면 이게 내려와야 내려오면서 밀려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흰색이 하늘을 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흰색 녹 저기 연두색이 올라왔죠? 연두색 흰색 여기 있네요. 올라오고 흰색과 흰색은 합쳐주고 내리면 이렇게 맞고 다 맞았죠? 자, 이제 2층의 요기를 맞춰줄 겁니다. 자, 이때 X자 공식을 또 사용할 건데요. X자 공식을 사용할 때뭐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되시는 게안 돌죠? 안 돌죠? 안 돌죠? 안 돌죠? 다시 말해서 모두 0인면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하나는 0인면이고 1인면이면 이게 안 돼요. 이제 그 지구에서 그렇거든요. 그게 안 먹히는데, 이건 뭐다그 저기 안 돌아가는 0인면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면 됩니다. 자, 단 노란색 아닌 조각을 찾습니다. 노란색 안 들어가. 여기 노란색이 없죠? 그럼 얘는 녹색을 어디 가서 맞춰야 되는데, 녹색이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 이거 핑크색은 요로 가야 되니까 요 놈이 요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 요렇게 맞죠? 그래서 요거부터 쓰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럼 여기 와서 맞았죠? 그럼 노란색 아닌 거, 이게 지금 노란색인 거, 이게 노란색인 거죠? 요거죠. 노란색 또 돌리다 보면은 여기 핑크색이 맞네요. 파란색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그럼 요 놈이 요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요. 파란색도 맞을 테니까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럼 또 맞죠? 노란색, 이게 노란색 아닌 거네요. 여기 연두색하고 빨간색이네요. 그럼 돌리다 보면 빨간색이 맞죠? 이렇게 맞춰준 후, 녹색은 어딘가? 여기죠? 녹색은 여기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또 맞죠? 그 다음에 노란색 아닌 게 여기 박혀 있는데 지금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일단 빼내야 되죠? 아무렇게나 빼내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써서 빼낸 후, 빨간색 여기부터, 아니죠. 빨간색 여기다 붙여놓고, 파란색이니까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요거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X자 공식을 쓰면, 이제 요층이 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면 맞추는 거죠. 상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33 공식 쓰면 됩니다. 상면 십자가는. 일단 십자가부터 맞출게요. F, R, 잠깐만요. 아, 삼선 다 아시죠? 뭐 저보다 잘 아시죠? 니은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두고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하면 일자가 생기고요. 일자에서 다시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하면 십자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그 예외형이 안 뜹니다. 무조건 지금처럼 니은, 그 다음에 일자, 십자가 뜹니다. 자, 근데 여기가 안 맞죠? 옆면이. 옆면이 맞는 데가 있나 볼까요? 없네요. 그럼 아무 데나 놓고 공식을 씁니다.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이거 제가 쓰는 공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밑에는 안 움직이고, 요 위에 세 개가 이제 3사이클 회전이거든요. 여기 맞았네요. 맞은 게 하나죠. 여긴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맞았죠? 그럼 제가 쓰는 공식은 여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맞은 걸 여기 아래다 두고 씁니다. 다시 R, U, R', U, R, U2, R'. 그러면 네 개가 다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예외형이 하나 생기는데요. 요거 잠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노란색 십자가는 맞췄는데, 옆면을 맞출 때, 여기 두 개는 맞는데, 여긴 지금 안 맞죠? 여긴 안 맞죠? 여기 예외형입니다. 여기 지금 녹색은 일로 가야 되고, 빨간색은 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개 조각만 교환하는 경우, 요 예외형은, 푸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맞은 조각을 요 뒤, 이렇게 두고요. 안 맞은 쪽이 이렇게 있죠? 요걸 요렇게 돼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이렇게 있고, 이걸 이렇게 옆으로 대서, 요거 안 맞는 조각, 요거 안 맞는 조각, 이렇게 있죠? 이걸 우측에, 이, 돌아가는 면으로 옮겨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요것이 안 맞는 두 개, 안 맞는 두 개를. 자, 요거부터 위에 거부터 돌릴게요. 하나, 둘, 해서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얘를 하나, 둘. 그래서 안 맞는 두 개를 여기로 가져왔거든요. 자, 공식은 그렇습니다. 자, R, U, R', U. 여기 한 번입니다. 자, 한번 쓰고, R, U, R', U. 두번 쓰고, 자, 마지막이 이제, R, U, R', 끝입니다. 마지막 U를 안 했습니다. 초반엔 이제 R, U, R', U. 여기 하나인데, 두 번째도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R, U, R', M까지입니다. 마지막 U가 없습니다. 자, 이제 셋업 무브를 풀 겁니다. 셋업 무브는 요게 나중에 왔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주고,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맞게 되죠. 그래서, 여기 두 개만 바뀐 예형일 경우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윗면의 십자가도 모두 맞춘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십자가 여기 엣지 조각을 전체 다 맞추는 2단계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뭐, 지금까지는 뭐, 디라메스님 하시는 거랑 100% 똑같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초보를 위해서 조금 좀 단순화시켰다 그럴까요? 디라메스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만들어지는 다채로운 상황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하수들은 그 다채로운 상황이 안 뜨거나 조금만 달라도 조금 사실은 헤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되도록 규칙적으로 정형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단순한 패턴으로 계속 할수 있는 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좀더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거를 말씀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단순화해서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거가 하수들한테 좋더라고요. 고수분들은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요. 자, 맞추는 순서는 듀나메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이것도 흰색 면과 접하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를 먼저 맞추는 겁니다. 자, 먼저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랑 요 윗면을 맞춘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 변형까지는 아니고 뒷부분 순서도 말씀드리면 이제 드레메스님처럼 1단계는 여기 맞추는 게 맞습니다. 여기 흰면에 여기 맞추고 다 맞췄으면 2단계로 이 윗면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맞추는 겁니다. 자, 원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이 필요하거든요. 자, 공식은
요걸 먼저 땡겨서 시작하면은 얘가 요 조각이 요로 오고, 이건 밀려서 요로 올라가고, 요놈은 밀려서 요로 갑니다. 요렇게 땡겨서 시작하면 얘는 요로, 여기는 요로, 여기는 요로. 만약에 이걸 땡기는 공식을 시작하면, 먼저 시작하면 요놈이 일로 오고, 요놈이 일로 가고, 요놈이 일로 갑니다. 자, 그럼 우선 보이는 거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 맞추기 있나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를 지금 이거부터 시작하면 노란 게 일로 오고, 뭐 흰색인데 노란색 안 맞죠? 근데 얘가 밀려서 일로 올라가서 빨간색이 맞습니다. 파란색은 일로 가서 뭐 원래 안 맞고요. 그럼 지금 공식 한번 쓰면 노란색이 일로, 요 빨간색이 여기서 딱 맞고 파란색은 일로 가게 됩니다. 자, 공식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칭이다. 오른쪽이 넘어오고, 이제 왼쪽 작업하러 가고, 왼쪽도 넘어오고, 그럼 오른쪽으로 다시 가고, 요번엔 얘가 넘어가고, 다시 왼쪽 작업하러 가고, 얘도 넘어가고, 볼일 다 봤으면 마지막으로 짠.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 여기로 들어갔죠? 자, 보이는 건뭐 다시 한번 딱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왼쪽으로 하는 거, 왼쪽으로 하는 게 이거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당기면 흰색이 여기로 들어와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요로 밀려 올라갔고요. 요 빨간색은 요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요로 와서 맞춰볼까요? 자, 왼쪽이 넘어오고, 오른쪽 작업하러 가서, 오른쪽도 넘어오고, 똑같이 넘어왔죠?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작업하러 가서 넘어가고. 자, 다 끝났으면 원상복귀. 그럼 여기 또 흰색이 요로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그 조각 회전이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여기랑 여기 세 개, 아니면 여기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긴 건들질 않아요. 결국 이걸 맞추려면 셋업 문법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순서가 이렇게 먼저 맞추기 시작하면 여길 다 맞춰놓은 후에 이거 맞추면서 셋업 문법 하면서 이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깨질 걸 먼저 맞추지 말고 다른 것부터 맞추자 말씀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공식이니까 얘를 제일 마지막에 맞추면 그 어느 것도 깨지 않고 끝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식은 요렇게 세 개를 이용하는데 이거 맞추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추는 순서는 전에 메시지 말씀해주신 1, 요거. 요거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는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위아래를 이제 섞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한 건 1, 그 다음에 2번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자체가 세 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해야 아무것도 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면 단순화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고 거의 뭐95% 이상은 똑같이 계속 맞출 수 있습니다. 노가다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간 이제 좀 생각하고 머리 쓰고 뭐 셋업 문법 좀 복잡하게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 거의 균일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이 큐브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 여기를 맞출 건데요. 자, 여기를 맞출 겁니다. 여기를 맞출 거면 요 놈을 흰색 면으로 끌고 올 겁니다. 흰색 면으로. 요걸 맞추고 싶으면 흰색 면을 끌고 오면 요놈이 요로 가게 되죠. 요로. 요놈을 요 상단에 두고, 여기 상단에 두고, 다시 말하면 요놈을 이렇게 끌고 와서 상단에 둬서 요 공식을 요렇게 세 개 쓰는 공식을 쓸 겁니다. 자, 다시 요걸 쓰고 싶으면 여기 빨간색 맞추고 싶다. 그럼 이 빨간색을 이쪽 흰색의 윗면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얘랑 세 개를 돌리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 빨간색을 맞추려면 얘가 여기로 왔을 때 이미 이쪽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와 있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그걸 맞춰볼까요? 자, 요거 빨간색 맞추고 싶다. 얘를 흰면으로 가져와라. 흰면 상단으로 가져오면 자, 요렇게니까 요거는 이제 얘를 내리고 얘를 내리는 공식을 쓰면 내렸다가 얘가 밀어서 올라가니까 빨간색 밀려서 일로 가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한번더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거부터 쓰게 되면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빨간색 입장에서는 하나, 둘.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밀릴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려면 한 칸, 두칸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공식 두번 써야 됩니다. 자, 두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넘어오고 왼쪽으로 가서 왼쪽도 넘어오고 다시 오른쪽, 오른쪽 넘어가고 왼쪽 와서 또 넘어가고 작업 다 끝났으면 원상복귀. 자, 공식 한번 더 쓰죠. 넘어오고 왼쪽 가서 왼쪽도 넘어오고. 네, 지금은 애매한 단계에서 끊겨가지고 지금 공식 중간에 끊겨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 안 드리고 했네요. 빨간색이 들어왔거든요, 두번 써서. 아, 이게 휴대폰이라 그런지 종종 끊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맞춰볼게요. 자, 요걸 맞추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흰색 상단으로 끌고 왔을 때 이미 여기 연두색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연두색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끌고 왔을 때 연두색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이걸 내리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돌 테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돌때 요로 들어오려면 한 칸, 두칸 와야 되죠? 그럼 공식을 두번 씁니다. 오른쪽 넘어오고 왼쪽 가서 왼쪽도 넘어오고 다시 오른쪽 가고 이번엔 바깥으로 나가고 왼쪽 넘어가서 너도 나가고 다 끝났으면 원상복귀. 자, 공식 한번 더 써야 되죠? 넘어오고 왼쪽, 넘어오고 오른쪽, 넘어가고 왼쪽, 넘어가고 이제 끝났으니까 원상복귀. 그럼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있던 게. 그럼 얘는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 맞죠? 공식이 이쪽 넘어오고, 이쪽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쪽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이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할게요. 여기 맞춰볼까요?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맞춰? 우리 여기 맞출 때 이렇게 상단으로 올렸는데 얘는 그럼 이렇게 돌리냐? 그럼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흰색 상단이 되죠. 아까 요거 맞출 때는 요걸 이렇게 하면 흰색 상단이 됐잖아요. 근데 요걸 맞추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여기에 연두색이 있어야 됩니다. 연두색이 이게 지금 노란색이죠. 연두색이 없네요. 없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걸 못 맞춘다는 겁니다. 물론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두나메스님은 이 상황에서 맞추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맞추지 않고 되도록 단순화해서 맞추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뜨면 못하는 거니까 제가 두나메스님보다 좀 한참 아니 뭐 한참이 아니고 뭐 지금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보다 단순화시켜서 그냥 하수들이 접근성이 좀 이렇게 좋게 하려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기 맞춰볼까요? 여기 맞추려면 요 놈을 위에다 두고 맞추고 싶은 놈을 위에다 두고 흰색 상단을 끌고 왔을 때 여기 지금 그 연두색이 핑크색이 아 헷갈리네. 핑크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핑크색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쓰냐?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요거를 끌고 오면 여기 이제 핑크색이 여기 물론 밑에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없을 경우도 생기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만든, 아니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발견한 이제 공식, 뭐 공식은 아니고, 아니 하여튼 여하간, 하여튼 그거인데, 이 원하는 걸 먼저 땡겨오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다가 연두색을 먼저 갖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놓고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먼저 가져오지 않는다면, 먼저 가져오지 않고 이거부터 이렇게 땡겨오면 이거 여기 따라오니까 못 쓰잖아요, 얘를. 그래서 원하는 걸 먼저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이미 색깔이 맞는 걸 얘를 왜 깨냐? 깨서 여기로 오면 뭐 결국은 하나 맞는 걸 여기다 맞추는 것뿐이 안 되니까 비효율적이 아니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밑을 다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끌어 써야 됩니다, 이거. 이거 놔두고 쓰면은 그 회전제약 그것만 커지고 맞추는 것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 맞추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 맞출 때 이걸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건 비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순서상.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맞추고 싶으면 언제나 여기 먼저 깔아놓고 해라.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걸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 핑크색을 여기다 깔려면 아, 요거를 이렇게 돌아서 깔면 되는구나. 이제 깔아놨고 너 이제 넌 와라 이렇게 짠. 그러면 요렇게죠. 얘가 여기로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요거부터 내려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넘기고 왼쪽 넘기고 다 했으면 원상복구 넘어왔죠? 그러면 풀 때는 요거부터 풀고 요거 아까 이거부터 했으니까 풀 때는 이제 나 역순으로 풀어야 되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에 맞춰볼까요? 자, 그럼 파란색 맞출 때 이제부터 이제 계속 정형화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노가다성으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어려워서 솔빙을 못하는 경우는 안 생기죠. 자, 파란색을 맞추고 싶잖아요. 그럼 파란색을 여기 이미 깔아야 되는데 깔려있네요. 그럼 바로 그냥 당기면 되죠. 그럼 여기 위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넘어오고 왼쪽 넘어오고 오른쪽 넘어가고 왼쪽도 넘어가고 다 끝났으면 원상복구. 다시 이렇게. 자, 여기 빨간색 맞추고 싶으면 얘를 빨간색 맞추고 싶은 걸 상단으로 올려서 이걸 흰색 쪽으로 끌어와야 되죠. 그때 이미 여기 빨간색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빨간색을 까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빨간색을 그냥 자동으로 깔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 둘이 맞죠? 얘를 내려와야 되니까 왼쪽이 내려오고 오른쪽 가서 오른쪽도 내려오고 왼쪽이 넘어가고 오른쪽도 넘어가고 다 끝났으면 원상복구. 그럼 맞았죠?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자, 그럼 아, 이게 안 맞았네요. 그러면 여기 연두색을 맞추고 싶은 걸 이렇게 위에다 두고 흰색 쪽으로 끌어왔을 때 여기 노란색이 있어야 되니까 노란색 미리 깔고 하는 거죠. 노란색이 아, 형광색이죠. 형광색이 여기 있네요. 이미 먼저 여기 깔려 있네요. 깔려 있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오면 되죠. 단 이걸 먼저 내릴 거니까 이제 원하는 게 여기시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갈라치면 얘는 한 칸, 두칸 가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식을 두번 써야 되는데, 사실은 뭐 헷갈릴까봐 공식 두번 썼는데요. 사실 한번 쓰는 방법이 있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 이제 연두색을 원하는데 깔아놔야 되는데, 미리 깔려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내리는 공식을 쓰는 거니까, 얘가 두번 와야 되니까. 그럼 한 번에 할 수는 없느냐? 요거는 흰색은 돌아가는 면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걸 바로 오른쪽 공식을 쓰면 바로 맞게 되거든요. 단 이제 셋업 모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요걸 맞추고 싶으면 연두색을 깔아야 되는데 깔려 있으니까 셋업 모브 하지 않고 요것만 싸고 와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일로 내려오는 게 지금 여기 연두색이 아니니까 요게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얘를 일직선에 두려면 요걸 오른쪽으로 두고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섀도우 풀때 F프라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프라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른쪽 공식을 써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F프라임입니다. 짠, 하고 여기서 F프라임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얘를 풀어주고 그럼 여기가 맞죠? 그래서 공식 두번쓸 거는 요 앞면을, 힘면을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반엔 두번 쓰는 거 알려드렸고, 요번에는 셋업 무브 하나 더 늘긴 하지만, 간단한 셋업 무브니까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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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다 맞춰졌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 윗면 맞추겠습니다. 2단계 제가 윗면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붙어 있는 쪽을 맞춘 후 2단계는 윗면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윗면을 맞추려면 연두색을 찾아야 되겠죠? 연두색. 여기 있네요. 자, 연두색을 여기 있는 연두색을 위로 올리려면 요걸 이렇게. 아, 안 되네요. 연두색이. 여기 이미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연두색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갖다 와서 아, 되네요. 지금 연두색이 여기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요안 맞는 놈을 요로 가져오면 우리가 쓰는 공식은 요세 개를 돌리는 거니까 요 놈을 요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상태 셋업 무브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일로 보내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공식은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밀려야 되니까 얘가 일로 올려가고 이놈이 일로 가고 이놈이 일로 가고 그래서 오른쪽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얘가 내려오면서 얘가 밀면서 이놈이 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이렇게 내리고 오른쪽 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 따로 말씀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왔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맞았죠? 자, 요거는 이제 연두색 여기 있네요. 연두색 여기 있으면 요둘중 안에 요안 맞는 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내리면 안 되네요. 자, 그럼 연두색이 아, 새도모가 필요하겠네요. 자, 요세개 중에 밑에 연두색이 하나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없는 게든 얘 없는 걸 이렇게 밀어 가지고 여기다 저기 연두색을 넣어야 되는데 금방 여기 있던 연두색이 얘 내려오면서 밀렸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치워두고 자 이제 이 F'에 있으니까 F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요거 요세 개가 이제 사이클이 도니까 이쪽 공식 쓰면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밀려서 올라가니까 여기 연두색이 맞겠죠? 지금 이쪽 공식부터 쓸 겁니다. 자, 풀 때는 항상 얘가 이렇게 치워줬구나. 얘 내려오라고. 그러면 풀 때는 F로 풀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거는 다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쪽 공식을 쓸 거니까. 자, 풀 때는 역수니까 이거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공식은. 자, 역순으로 이거부터 풀고, 이거부터 이렇게 하면은 맞았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연두색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공식 쓰려면 여기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게 있으니까, 이안 맞춘 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여기로 내려오죠? 얘가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세 개니까 돌리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두번 써야 되겠네요. 요거는 얘를 내려서, 얘가 밀려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클에서 이거부터 내릴 거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요 사이클에서 두 번을 이동해 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두번 쓰겠습니다. 자, 한번 썼고요. 두번 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 하면 다 맞았죠? 그러면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 밑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하는 동안, 아니, 지금 2단계 하는 동안 1단계는 변함이 없죠. 자, 2단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맞춘 거라고는 여기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셋업 무브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개만 돌릴 거니까. 자,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3단계를 요걸 하면 해결이 모두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 맞는 것부터 여기 녹색부터 할까요? 녹색이 여기 있죠? 그럼 녹색은 당연히 연못 셋업무브로 쳐주지도 않죠?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가 돼야 되니까 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땡기면 밀려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들어갔네요. 그럼 뭐 셋업무브 풀어주면 되죠? 빨간색이 있네요. 빨간색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빨간색을 이렇게 가져다 두면은 요게 요로 밀리면서 빨간색이 올라가고 또 빨간색이 또 맞고 그럼 요걸 내리면 되죠? 빨간색이 다 맞았죠? 그럼 얘는 셋업무브를 풀어주고 여기 연두색이 주황색 아니 저기 녹색 아니 색깔이 헷갈리네 이게 형광색이라 자요 밑에 또 갖다 대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내려오고 연두색이 밀면서 또 연두색이 밀려서 또 맞게 되죠. 맞았죠? 그 다음에 이게 적이라 이 0이면은 아, 이 회전이 잘안 돼요. 이렇게 걸려서 이건 잘 되는데 자 이번에는 핑크색이죠. 핑크색은 바로 하면 되겠네요. 핑크색 바로 땡기면 여기로 넘어갈 테니까요. 이렇게 안 맞아서
띡 하는 게 이게 우라통이 침이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내리면서 파란색이 올라가서 맞고 파란색이 왼쪽 가서 또 맞고 내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핑크색은 율로 이렇게 내리면서 밀어서 맞고 또 맞고. 자, 그러면 다 맞았죠?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자, 핵심은 여기를 1단계로 다 맞추고, 그리고 이거 맞추는 동안 하나도 안 깨지고, 이거 다 맞춘 후 여기 맞추면서 하나도 안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 순서를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는 흰면 아래를 맞출 겁니다. 흰면 아래. 자, 맞추는 방법은요. 흰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두시고,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두시고, 이쪽 면에 흰색이 보여야 됩니다. 자, 보이죠? 색은 녹색, 핑크색이죠. 그럼 녹색, 핑크색을 찾아서 녹색, 핑크색, 녹색, 핑크색 쪽으로 가져와서 흰면이 하늘을 바라보게. 자, 그리고 지금 공식을 쓰면 얘가 이 밑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부터 밀어서 공식을 쓸 겁니다. 이거부터 밀어서 쓰면 여기 여기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를 오른쪽에다 두고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밀고 넘어가고 이쪽에서도 밀고 넘어가고 다시 밀고 넘어오고 여기서 다시 밀고 넘어오고 대칭이죠? 맞았죠? 다시 윗면이 흰색 보는 걸 찾아서 핑크색, 파란색. 자, 핑크색, 파란색이면 핑크색, 파란 이쪽으로 가져오고 얘를 여기로 집어넣을 거니까 오른쪽에다 두고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공식은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오고 밀고 넘어오고 역시 넘어가고 두번 넘어가고 두번 넘어오는 겁니다. 다시 위에 흰색이 있네요. 그럼 얘는 파란색, 빨간색이죠?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 쪽으로 가져온 후 흰색이 하늘을 보고 이 왼쪽에다 갖다 놓고 오른쪽부터 공식을 시작합니다. 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오고 밀고 넘어오고. 자, 다 했죠? 이게 다 쉬운 패턴이었는데 이제 먹히지 않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 안 그러면 이제 제가 예외형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떴네요. 자, 이제 하늘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 면에서 하늘이 흰색 하늘을 봐야 되는데 없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럼 어쨌거나 얘를 하늘은 아니지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넣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하늘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다 일단 집어넣을 겁니다. 자, 집어넣고자 하는 걸 오른쪽에다 두고 공식은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 자, 그럼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딱 오리엔테이션 맞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죠? 요걸 다시 빼냈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빼내는 방법은 요거를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이렇게 옆면을 보게 해야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안 맞는 조각을 이렇게 위에 두되 이 조각을 옆으로 이렇게 흰색이, 이 흰색이 옆으로 보게. 옆으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오른쪽이 옆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 맞는 조각을 내가 보는 윗면에 두되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흰면이 뚫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 공식을 먼저 쓸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쓰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는 튕겨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는 방법은 이걸 일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빠지겠죠? 자, 그래서 옆면을 보게 하고 뺄 건데 이걸 집어넣고 싶으니까 왼쪽을 집어넣고 싶으면 오른쪽 공식부터 쓴다 그랬죠. 오른쪽부터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오고 밀고 넘어오고. 자, 그럼 하늘 보게 빠져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 녹색이니까 빨간색, 녹색 지점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늘을 바라본 채로 써야 되니까. 하늘 바라본 요놈이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오른쪽 놈을 넣고 싶으면 왼쪽부터 공식을 쓴다 그랬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오고, 밀고 넘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 흰면이 다 맞았죠. 그러면 이제 2층이 다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초반에 여기를 다 이미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윗면만 남죠. 윗면은 33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니은이 아니고 이렇게 니은 된 상태에서 여기 위에가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이렇게 기역이 아니고 이렇게 기역된 상태에서 여기서 노란색이어야 되죠. 자, 여기다 공식은 삼자 공식 똑같습니다. 이건 뭐다 잘하실 테니까요. 삼삼을 모르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을 테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 개에서 여기 이쪽으로 노란색 뚫리게 이렇게. 네, 이 공식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100% 아실 테니까. 자, 노란색 다 맞춰졌죠? 마지막 공식입니다. 마지막 공식은 이제 요네 개가 안 맞았을 때 회전 공식인데요. 지금은 하나가 맞고 세 개가 안 맞았죠? 그럼 이건 바로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네 개가 전부 안 맞는다. 그럼 지금 제가 쓸 공식을 한번 쓰시면 무조건 하나가 맞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 맞으면 곧 해결되는 거고, 넷다 안 맞으면 지금 쓸 공식을 한 번만 쓰시면 어딘가에 맞을 텐데, 그게 맞으면 맞는 조각을 우측 여기다 두고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R, U를 하시고요. 이 뒤에 거를 왼쪽으로 넘기고 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얘도 또 들어오고, 왼쪽으로 넘기고 얘는 나가고, 오른쪽으로 넘기고 나가고. 아까 알류를 했으니까 반대로 U 프라임, R 프라임 풀어주면 이렇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세 개가 안 맞으면 3사이클 한번 더 돌리면 됩니다. 지금 맞는 걸 여기다 두고 공식을 썼는데 3사이클 돌리는 거죠. 3사이클 공식을 썼는데 안 맞는다. 그럼 한번더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삼성 큐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네, 이렇게 수성 해법 명상을 마치겠습니다.